윤석열 대통령님 지지율이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대통령님 지지율을 부총리님께서 더 떨어뜨릴 생각이십니까? 그 경제 지표에 관만 제가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생각했을 때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 게 저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표방하는 정권이 해병대, 의사, 과학기술인, 심지어는 인간 강사 를 다 적으로 돌릴 수 있으리라고는 제가 상상도 잘 못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대기업 직장인들까지 적으로 돌리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세부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수가 펑크난 상황에서도 작년보다 커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죠? 네, 뭐 근로소득세도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까지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이 회사에서 할인 좀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근로소득 더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할인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세금 더 걷겠다. 이게 지금 온당합니까? 저기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 국세청장 잠깐만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거 지금 네. 국세청장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확실성이 많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네. 윤석열 대통령님 지지율이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대통령님 지지율을 부총리님께서 더 떨어뜨릴 생각이십니까? 뭐 저는 그 경제 지표에 관만 제가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지율에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공적 자원입니다. 그런데 아, 윤석열 대통령 제가 생각했을 때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 게 저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표방하는 정권이 해병대, 의사, 과학기술인, 심지어는 인간 강사를 다 적으로 돌릴 수 있으리라고는 제가 상상도 잘 못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대기업 직장인들까지 적으로 돌리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올해 지금 세수대축에 오늘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 결과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보니까 법인세 뭐 엄청나게 줄어들고 상증세를 포함해서 어지간한 세목은 다 줄어드는데 근로소득세는 작년 대비 2.6조 원 증가하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세부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수가 펑크난 상황에서도 작년보다 커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죠? 네, 뭐 근로소득세도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정성을 넘어가지고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까지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업원 할인금액 같은 경우에는 판례상 근로소득이 맞습니다만은 세무 실무상 이를 근로자로부터 원천 징수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이 혼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도 추징하지 않아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총리님 그러면 심지어 세무조사를 거친 경우에도 실효적으로 과세되지 않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원을 명확하게 과세하겠다 이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증세 아닙니까? 저 의원님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네. 세법 소위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그러니까 기업별로의 또 뭐랄까 형평의 이슈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제가 비과세 부분을 명확해야 된다는 어떻게 말하면 세정 측면이 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어떤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고 있고 근데 어떤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네, 그거 네. 다 아는데요.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무조사까지 한 경우에도 이 부분 사실 과세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안 하던 부분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회사들 있죠. 몇몇 우리가 아는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이 부분 원천징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이게 장관님 말씀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관료주의적인 접근인 것 같은 게. 아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 실질적으로 원천징수 안 당하던 근로자들 지금 1인당 뭐 240만원, 250만원씩 더 내게 생겼는데 이런 분들 앞에 가가지고도 이거 증세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부총리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이, 네. 지금 이거 내야 되는 직장인이 눈앞에 우리 국민이 앉아 있어도 이거 증세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삼성전자 1인당 10만 원이라고 좀 사례실장이 저한테 그걸 수정을 해주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제 질문은 네. 이거 그분들 우리 국민들 앞에 앉아 있어도 증세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뭐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같이 감안을 해서 저기 조세소에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애당초에 지금 보니까
요즘 이제 저도 보면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뭐 여러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봐도 굉장히 좋은 회사 다녀도 요새는 근로소득 모아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부동산 가격 지난 뭐 몇 년간 막 오르면서 노력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한 이 자산 형성의 사다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회사에서 할인 좀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뭐 세목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근로소득 더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할인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세금 더 걷겠다. 이게 지금 온당합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 국세청장 잠깐만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거 지금 네. 국세청장이 이거를 뭐 새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기재부 아닌 거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건의를 오랫동안 해와서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예, 청장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지적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시가보다 낮은 할인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국내, 해외 판매가 다 다르고요. 자동차도 옵션별로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거고 항공권 같은 경우도 이거를 언제 끊느냐, 할인 조건 충족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겁니다. 이 시가에 대한 할인, 이거 정말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조세소위 논의해서 좀 더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조세소위에서 다 하자 그러고 제안을 하면 어떡합니까? 저기 의원님, 제가 그 내용을 제가 기재의 전체에서 답변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제 잘못인 거지 기재부 안에서 저희가 준비한 세제실의 직원들이 준비가 덜 됐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제가 그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또 말씀 주셨으니까 조세소위라는 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논의하자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논의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따로 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안 있어야 된다는 네. 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전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 세수 제축에 따른